너무 태양이 싫어 노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더워. 가만히 있어도 막 땀 나고. 너무 더워 피디님. 아 진짜. 아 더워 죽겠네 진짜. 아유 구두 신고 긴바지에. 아, 여기. 덥게 입었네요. 다방인데 다방. 야 요즘 카페라고 다방이라고 하는구나. 다방 어때 다방 콜 다방. 와 다방. 좀 특이한 다방이네 이거. 이야 나 이런 레트로 감성이 참 좋아. 다방이에요 여기가? 어디 가신 거예요 사장님은? 아 사장님! 어?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사장님 다방이면 이 메뉴판을 딱 걸어놓고 사장님 그 의상이 아이스커피 음료는 음료 이게 딱 해주셔야죠. 아 너무 더워요 빨리. 근데 뭐 다방은 다방인데 좀 조금 다른 다방이기도 하고 같은 다방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좀 이따 차는 제가 드릴게요. 네. 웰컴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저희가 커피하십니다. 네네. 지원이 누가 됐든 누구나 오면 환영하는 이곳은 찬달 다방입니다. 와 구수하다. 뭐지 이게 둥글레 차도 아닌 것이. 맛은 약간 둥글레 차 맛 네. 비슷하죠. 향도 좋고. 이거 뭐예요? 안에 뭐가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무예요 무. 무요? 무? 직접 농사 지은 월동 무입니다. 무를 농사를 지으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요. 귤 네. 농사도 좀 짓고 무 농사도 좀 짓고 뭐 가끔은 노가다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가끔 기획도 하고. 아 근데 어떻게 그 무로 어떻게 차를 우립니까? 성산 지역이 이제 월동무를 많이 농사 짓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네. 여기서도 농사 지어서 이렇게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직접 농사 지어서 건조해서 차를 만든 로스팅한 그런 그래서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와 물을 뻥 차라고 물을 뻥튀기. 아 그래서 무뻥차예요? 진짜 물을 뻥튀기 한 겁니다. 알면 알수록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무밭을 일구며 같이 일하고 같이 쉬는 문화를 향유하는 삼달다방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환영하고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눔의 즐거움을 펼치는 이곳 삼달다방.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삼달다방은 사람과 사람이 좀 이어지는 선한 영향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 또 선한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런 다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잘 찾아왔습니다. 아니, 마음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벌써. 무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 허허벌판은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이 찾고 계시군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 땅 파는 거? 네. 예, 맨발로 흙에서 막 밟고 노니까 요런 밭 이렇게 넓은 밭이 아니면은 막 뛰어놀고 흙 파고 맘대로 못 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밭을 통째로 이렇게 비워주셔가지고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불 피우기도 하기가 힘든데 불도 이렇게 피워가지고 고구마랑 옥수수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험들 못했던 거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일반 다방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주 이제 삼달 다방을 시작하기 전에 2013년 10월 17일 제주에 이제 강정이라는 마을에 책마을 프로젝트를 갖다 했었었고요. 그 책마을 프로젝트를 갖다 할 때 세월호를 빌려서 책을 싣고 사람 한 500명 컨테이너 이렇게 실고서 내려오는 프로젝트를 하다 했었는데 그 선상 문화재의 전체 총감독을 제가 맡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잘 그 일 자체는 너무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됐는데 정확하게 6개월 뒤에 그렇게 같이 왔었던 세월호가 가라앉게 됐었던 거고요. 심리 정서적으로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쇼크이고 두 달 넘게는 상당히 큰 심리적 충격이 있었던 시기죠. 이야, 아니 이게 무슨 우연입니까? 그러게,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 형태로 삶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네. 그게 저한테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는 많은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방장님은 제주도로 내려와
삼달다방을 만들게 되었다는데요. 얼핏 보면 일반 게스트하우스 같지만 이곳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면서 배제되지 않는 공간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랍니다. 저 이런 감성 되게 좋아해요. 이런 감성, 레트로 감성. 아니, 이거 저도 좀 예약을 하고 싶은데 잠깐만, 이거 뭐 숙박 그 어플 어디서 예약을 하면 될까? 이거를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좀 이런 이제 공간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네. 특별하게 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보통은 이 공간은 장애를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익적으로 삶을 사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이용을 좀 하고 있는 공간이긴 해요. 예. 아니 뭐 특별히 뭐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들 알고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네. 뭐 선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아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공간이긴 하고요. 삼달다방의 공간들은 모두 배리어 프리 존으로 디자인되었는데요. 건축 당시에 휠체어 사용자가 높이를 맞추고 회전 공간을 확보하는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지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공간에 턱을 모두 없애고 창문은 낮게 배치. 화장실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삼달다방은 휠체어를 탄 사람도 비장애인들도 누구든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바닥이 턱이 약간 그게 가장 크고 또 이 산다방에는 장애인도 그네를 만났고 듣겠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7월의 어느 날 삼달다방엔 반가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삼달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 출간되면서 출판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가 열린 것인데요.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과 함께. 책 안에는 삼달다방 방장인 이상엽 씨의 이야기부터 지난 9년간 이 공간에 머물렀던 13명의 사람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죽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젊은 청춘이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오래 했었던 친구고 청소년 활동을 오래 하는 동안에 잠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던 친구였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죽음까지 생각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삼달다방을 그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찾아온 곳이었죠. 근데 삼달다방에 와서 일주일 내내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밥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을 때 먹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설거지 한번 안 하던 친구가 설거지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요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마지막에 한 달을 살고 가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죽지 않아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행복했다고, 다시 살겠다고. 너무 고마운 얘기였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만드는 일이 아니고 그 친구를 서게 했었던, 그 친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웃을 수 있게끔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한 영향, 그 선한 영향에 의해서 삼달다방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있다. 사람이 있다. 한 번 더. 사람을 있다. 참 좋은 말이네요. 참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쉬었던 공간, 벤치!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벤치를 마주보고 설계하셨더라고 보니까 참 재미난 벤치예요, 이거. 뭐 벤치로 쓰면 벤치이기도 한데 네. 사실은 그네이기도 해요. 그네요? 아, 그거 보니까 뭐 예, 그네처럼 생긴 그네 같죠. 그러고 보니까 그네는 사실은 장애인도 탈 수 있는 그네고 비장애인도 탈 수 있는 그네. 그래서 누구나 탈 수 있는 누구나의 그네 같은 의미를 담은 그네입니다. 이 공간 자체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거면 비장애인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과 가치들이 담겨져 있긴 해서 누구나의 그네 누구나 그네 누구나 그네 와 여기서 생전 처음 그네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그네를 탈 수 있는 세상과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그 휠체어를 타신 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일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바이킹 같은 느낌이 네. 나름대로 이제 구조적으로 안전을 네. 고려해서 이제 설계는 했고요. 네. 아, 힘은 지금 딱 좋아요. 더 이상 가시면 안 돼요. 아 네. 약간 무서워하는 거.